우리 스타 주선자들 주인공들 만나야 되는데 친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씨부터. 네, 저 이번에 7집 앨범 작곡가이고요. 제가 또 같이 음악하는 밴드의 마스터입니다. 오, 능력있다. 제가 여자라면, 진짜 네. 여자라면 사귀어보고 싶은. 아, 정말? 그 결혼도 생각할 수. 정말 재력이구나. 딱 보면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같은 남자. 피아노 같은 남자. 예. 딱 정리가 되네요. 예. 굳이 닮은 연예인 뽑자면. 유진박 씨 살짝. 유진박 씨. 유진박 씨. 음악 냄새가 나요. 이정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목소리 멋있다. 야, 차분하다, 아, 목소리가. 진득한 느낌 오네. 상미 씨 좋아하시는데요. 저런 목소리 좋아하시나 봐요. 약간 동굴. 오. 자, 우리 박현미 씨. 일단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28. 괜찮지 않습니까, 나이? 경상도 아까... 경상도. 대구. 아, 상미 씨 경상도군요. 네. 경상도 되게 커요. 소지섭. 경서. 외모가 거의 소지섭 씨랑 엇비슷해요. 죄송한데 네. 분명 대본에는 닮은 연예인 남희성이거든요. 어떻게 남희성이 소지섭이 됩니까? 자, 배종만 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빈이 친구 배종만이라고 하고요. 현재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 밝다. 태견군 친구. 네. 아, 제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친구였습니다. 오. 네, 8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어요. 오, 우즈베키스탄. 네. 지금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오, 멋있다. 아, 외교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특이상 키가 굉장히 크던데요? 188입니다 키가. 오, 188. 완전 크다. 생긴 건요 닮은 연예인? 생긴 건요. 생긴 건요? 정말 저렴한 성시경 선배님 있잖아요. 오, 네? 성시경 씨? 오, 네? 성시경 씨? 라면 드시고 주무셨어요. 아, 약간 부럽다. 약간 물얼라니까. 한진 성시경. 네. 외교관 공부하는 친구인데 무한도전 또라이 콘테스트에 나갔어요? 네, 제 친구가 이제 무한도전 또라이 콘서트에 또라이. 콘테스트에 나갔어요. 발음 좀 좋다. 또라이로. 정확하다, 발음. 또라이. 또라이 콘테스트. 안 돼! 왜 형동이... 아, 편집자가 안 되는데? 아, 편집자가 안 되는데 왜 형동이 형이에요? 아, 진짜! 제가 보면 기억날 수도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목소리가 어리다. 아직 푸릇푸릇해. 바르다. 아니, 돌플라이스아이 콘테스트 왜 나가셨어요? 이렇게 정상적인데. 아, 예. 방학 때 심심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형돈이 형이랑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그때 뭐 하셨어요? 형님 면박을 줬었거든요. 뭐라고요? 재석이 형 될 거라고. 아, 아, 너. 생각났어, 생각났어. 생각났다. 괜찮아. 제일 별론데. 우즈베키스탄에 오래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우즈베키스탄 어 가능하세요? 아살람 말리꿍. 아살람 말리꿍? 야, 잠깐만. 아살람 말리꿍? 무슨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말고 뭐 다른 거 아닙니까? 자기소개.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제가요.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식사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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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동안 사셨으니까. 약심했어요? 저기요. 우리 모른다고. 우리 모른다고. 배우기 모른다고. 가면 안 돼요. 마시무슈? 마시무슈? 지금 이거?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준수 친구. 제가 이제 처음 음악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알았던 형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럼 음악 하는 형인 거예요? 본업이 네. 뭐 하시는 분인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학생이고요. 아. 실용음악과 다니는 대학. 아, 실용음악과. 닮은 연예인 특이하던데요? 있습니다. 10년 후 니쿤? 예, 그렇습니다. 10년 후 니쿤. 10년. 10년 후 니쿤? 니쿤인데 좀 삭은 거네. 참 멘트 저렴해요. 니쿤이 10년 돌아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지. 뭐 멋있죠.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웃으면 이렇게 약간 살인미소? 예, 네, 이 정도. 네, 안녕하세요. 네, 25살 정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부릇부릇합니다. 지금부터 이름하여 현영의 소음매력 훔쳐보기. 우리 첫인상을 상미 씨랑 재원 씨가 선택을 해서 그 물 앞에 쓰시게 됩니다. 남자분의 가면을 벗겨주시고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첫인상.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일단 여쭤볼게요. 우리 재원 씨는 남자 볼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보세요? 저 코. 코? 코? 네.
코 왜요? 어떤 코 좋아하는? 높은 코. 높은 코. 코. 어떤 코? 높은 코. 아 높아요? 높아요. 눈썹이 보는 거. 눈썹이요? 눈썹? 뭐 어떻게 힘들형? 나는 남자? 얼굴 왜 어디로? 실제 부위. 저는 팔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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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성모 씨가 왜 이러세요? 팔근육. 본인들 말고 잘 들어가서 엄청 네. 네, 우리 자 먼저 재원 씨가 코. 코. 오케이 오케이. 코. 아 코. 자 코입니다. 어 코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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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눈썹 살짝 보여드릴게요. 야, 자꾸 네 다리 보이잖아. 자꾸 모기 다리가 보여요. 징그러워. 어, 무슨 다큐멘터리 같아. 자, 그리고 팔 근육 갈게요. 이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알이 꽉 쳤다. 운동 안 했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봐라 하는데 손이 쑥 들어가는데? 아, 종만 씨. 일단 종만 씨 보러 갑니다. 잠깐 가면 왜? 손인사다, 손인사. 손인사? 파킨슨 아니야, 파킨슨. 자, 코 갈게요, 코. 자, 코. 오, 코는 높다. 코는 어떡한데 지금 살짝 얼굴이 보였거든요. 코지서? 자, 코만. 어, 코 이쁜데? 예. 코 너무 이뻐요. 코는 이쁘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성민 씨. 우즈벡. 8년 살았는데 식사를 못하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왜? 대박이다. 누구 닮았다고? 성식이 형. 아, 그래요. 일단 부었어요. 자, 코 보이세요? 코. 어, 복스러운 코인데요? 어, 예. 코에 복이 가득해요. 어이구야. 좀 들어주세요, 바짝 일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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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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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현영 씨가 반했어요. 코 갈게요. 코 갈게요. 코! 오, 이쁘다. 야! 그 코 좀 한번 눌러봐요. 했나 안 했나? 코요? 알았어. 알았어. 아, 모기가 나오네. 아, 방금 누군가 했네요. 어, 예. 자연산이에요. 어, 예. 아, 아프리카 현지가 아니죠? 자, 눈썹이에요? 오, 눈썹 보여? 야, 숲속이네, 숲속. 오, 와, 눈 장난 아니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오, 입가리가 탑 같아, 탑. 오, 탑 같아. 생겼죠, 생겼죠? 야, 완전 이거. 완전 대박이야. 이거는 도발인데요, 눈. 탑을 있으니까 팁. 자, 여기까지 매력 훔쳐보기 나갈게요. 예, 나오세요. 고생했습니다. 저희 자. 둘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겹쳐도 그 문에 쓰셔야 돼요. 상관없어요. 이제 매력 발상. 그리고 이거는 최종 결정이 아니고 첫 번째, 첫인상 그렇죠. 판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준비하시고 출발! 오, 얘네들 둘이 씨가... 또 신경전이네. 진짜 치고 나가네. 정한 씨도 소진사 얼굴이 있어. 너무 하시면 안 되겠죠. 와. 오, 재나요. 떨리냐. 우리도 음식입니다. 우리도 음식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오세요. 쭉쭉쭉쭉. 오? 이렇게 되는데요. 오, 정말? 아니야. 뭐야? 오, 정말? 마지막 5초. 아니, 여기 괜찮은데. 여기 괜찮은데. 여기도 괜찮은데. 3, 2, 첫인상이니까. 1. 그만! 오, 빈지 씻어요! 아니, 신상지 아니야? 빈지 마크 쓰세요. 자, 친구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 둘, 셋,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 너! 나왔어요! 어, 나와야 돼? 어, 나와야 돼. 그래, 너! 나왔어요! 나와야 돼? 어, 나와야 돼. 야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여자 두 분이 함께 가면을 벗겨주셔야 돼요. 이야, 대박입니다. 야. 대박입니다. 벗겨주시죠. 야, 이게 웬? 야, 이게 웬? 호사야! 호박입니까? 야. 부럽네요. 됐습니다. 아유. 자, 진우 씨 가면을 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오, 니콘, 니콘! 약간... 오, 니콘, 니콘! 약간...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5초 동안 눈빛 교환하셔야 돼요.
손 내리시고. 오, 진짜 이국적으로 생겼다. 준수 친구 정진우. 직업 대학생. 특징 이국적인 마스크가 매력적인 10년 후의 니쿤.